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 악화로 젊은이들이 직장에 구직을 포기하고 두문불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히다 해서 일본말로 히키 꼬모리가 한때 유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학자들은 은둔형 외톨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취업 실패를 한뒤 사회생활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면서 이들의 고립 은둔이 일본처럼 국가적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저지른 범죄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 사회적 고립 문제가 잠시 대두했다가 이내 관심이 줄어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19세에서 39세 국민 중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약 5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연령대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고립 은둔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그런 생활을 하는 2만여 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더니 75.4%가 퇴졸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도 5.6%였습니다. 고립 은둔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26.3%로 가장 많았고요. 10년 이상이 됐다고 답한 젊은이가 무려 6.1%나 되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4명 중 3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생활을 포기한 젊은이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과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의 심리적 부작용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8050 문제라고 불리는 사회적 난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50대의 자녀를 부양하는 80대의 부모가 많아서 생긴 일입니다. 특히 90대 부모가 60대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많아 9060 문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왔지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게 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청년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나와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전담 창구가 절실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